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보면은 역대상 4장에서 5장입니다. 역대기 4장에서 8장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시작해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지파별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남유다에 속한 두 지파,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가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불론지파와 단지파의 기록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축복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대로 유다의 후손들은 갈렙을 비롯해 다윗 왕에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규가 유다지파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지파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역대상 4장에서 5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224일 역대상 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하스를 낳고 야하스는 아후메와 라하스를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부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보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울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수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룹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굴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대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매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의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산화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사람 에스트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몬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 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윗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다섯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할까지 다다랐으니 시몬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블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야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아고바와 요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야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세 아들 블라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역대상 5장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여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사밭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일곱 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엘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엘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며 또 군위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레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오늘의 말씀 역대상 4장에서 5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부엘세바, 몰라다, 하살수알, 빌하, 에셈, 돌랏, 부두엘, 호르마, 시글락, 베말, 가봇, 하살수심, 벳바리, 사라임, 에담, 아인, 림몬, 도겐,
아산, 바알, 그돌, 세일산, 아로엘, 느보, 바알 무온, 유브라데강, 길로앗, 바산, 살르가, 사론, 바알 헤르몬, 스닐, 헤르몬산, 할라, 하볼, 하라, 고산강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유다자손, 시므온자손, 르벤자손, 갓자손,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입니다. 역대기 4장에서는 유다지파 가운데 다윗 가문 외에 남은 자손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지파에 이어 시므온지파를 비롯한 남은 지파들의 족보가 소개되면서 역대상 5장에서는 요단 동편에 정착했던 르벤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와 행적이 전개됩니다. 역대기에 기록된 시므온의 족보입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시므온 지파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 지파만의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유다 지파의 기업 내에서 그들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시므온 지파가 레위 지파와 함께 디나 사건으로 세겜족을 죽인 일에 대해 야곱이 유언할 때 저주를 받은 까닭이었습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시므온 지파는 숫자도 적었고 자손도 크게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인구조사 때 유다 지파의 숫자는 7만 6,500명에 반해 시므온 지파는 겨우 2만 2,2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그들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역대상 4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디와 사라임이니 다윗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이 중에 몰라다는 출생이라는 뜻이며 부엘세바 동쪽 18km 지점에 있습니다. 몰라다는 유다지파의 성읍이었다가 시므온지파에게 분배된 곳입니다. 시므온지파는 유다지파에서 분배된 땅에서 18개 성읍을 분배받았고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는 유다자손이 이곳 몰라다에 거주했습니다. 이후 시므온지파가 숫자도 늘어나고 넓은 땅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역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지파에 관한 역대기의 특별한 기록으로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때에 시므온지파가 힘을 내 아말렉을 정복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기 5장에는 모세 때 요단 동편 지역에서 기업을 함께 받았던 로벤지파,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들은 5년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섰다가 전쟁을 마치고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때 후손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제단을 쌓아 민족의 하나됨과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점차 시간이 지나며 르벤과 갓의 후손들은 요단 동편에 살면서 하나님 대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다가 아수르의 왕 디글랏필레셀에게 사로잡혀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역대상 5장 6절입니다.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필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요단 동편에서 먼저 기업을 받았던 므낫세 반지파도 비옥한 그 땅에서 점차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함으로 아수르로 사로잡혀갑니다. 역대상 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하볼은 연합이라는 뜻인데 메소포타미아 북부지역의 고산 일대를 지나는 강으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와 할라, 하볼, 하라, 고산 강가에 이주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그것도 선봉으로 화려한 전과를 이루었던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참으로 쓸쓸한 결말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품으신 꿈을 저버리므로
결국 그들의 족보와 행적 속에 이렇게 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70년 포로 생활로 고난 겪은 후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며 내일을 꿈꾸는 복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